안녕하세요. 네틱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당근 키링 만들기 한번 배워볼게요. 이렇게 저는 곰본줄을 달아서 선물도 했고요. 아이들 가방에도 달아줬어요. 당근은 주황색 실과 초록색 실 조금씩 필요하고요. 저는 미켓코튼 레드라벨을 사용했어요. 가지고 계신 바늘에 맞는 사이즈의 실이 있으면, 두께의 실이 있으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미켓코튼 레드라벨. 그리고 오슬러시형 코바늘 사용했습니다. 자, 검정색 실도 한 30cm 필요합니다. 당근은 여기 아래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위로 코를 늘려가면서 줄여서 뜨고요. 솜을 넣고 입 부분을 이렇게 동글동글 세 개로 나눠서 만드는 방법으로 한번 떠볼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실과 바늘을 준비해 주시고요. 한 줄 매직링으로 만들기를 시작할 거예요. 오른손에 실 끝을 잡고 왼손 새끼손가락 위에 올려서 한 바퀴 감아줍니다. 그리고 검지와 중지 사이로 뒤로 통과시킨 다음 검지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새끼손가락과 여기 약지손가락을 접고요. 엄지와 중지로 빼둔 실을 풀어지지 않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실 끝을 조금 더 당겨서 엄지와 중지로 잡은 손 위에 교차시켜서 링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교차시킨 부분을 잡고 링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여기 안으로 짧은뜨기 5코를 뜰 거예요. 매직링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바늘을 고리 안으로 집어넣어서 실을 끌고 밖으로 나온 다음 사슬뜨기 1코를 떠줍니다. 그리고 고리와 끝실 두 줄 위쪽으로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손가락을 저는 이렇게 두 개를 집어넣고 엄지를 고정을 시켜줘요. 풀어지거나 움직이지 않게. 링 안으로, 고리 안으로 바늘 넣어서 실을 끌고 올라온 다음 두 줄이 됐을 때 짧은뜨기 한 코. 또 바늘을 고리 안으로 넣어서 실을 끌고 밖으로 가지고 난 다음 두 줄이 됐을 때 두 코. 또 고리 안으로 바늘 넣어서 실 끌고 올라옵니다. 두 줄을 떠주면 짧은뜨기. 지금 짧은뜨기 3코 떠졌어요. 4코. 그리고 손을 더 이렇게 고리가 움직이지 않게 잘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뜨는 것보다 왼손에 실을 잡는 게 먼저라는 거.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에 짧은뜨기가 떠졌어요. 어떤 모양인지 한번 볼까요? 처음에 만든 고리, 그리고 빼놨던 실, 그리고 뜨는 실, 그리고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있어요. 여기 끝실을 당길 건데 그냥 막 당기지 마시고 여기 떠져있는 다섯 코가 찌그러지지 않게 살짝 손으로 잡아준 다음 끝실을 이렇게 천천히 당겨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들었던 고리가 작아지고 있죠. 끝까지 바짝 당겨줄게요. 그리고 다시 실을 잡고 둘, 넷, 다섯 코의 짧은뜨기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할 건데요. 바늘 바로 아래에 있는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 온 다음 바늘에 걸려 있는 줄 모두 빼내줄 거예요. 빼고, 빼고. 빼뜨기를 하면 이렇게 1단이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런 다음 2단은 모두 느려뜨기를 떠줘요. 기둥코를 올린 다음 방금 내가 빼뜨기 했던 그 자리에 뭔가 좁아 보이지만 온전히 보이는 코는 여기고요. 좁아 보이는 그곳에 바늘을 넣어서 또 실 끌어와서 두 줄 됐을 때 뜨는 짧은뜨기 또 바늘 넣어서 실을 들어주고요.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 뜨고 나면 지금 짧은뜨기가 느려뜨기를 같은 자리에 떠서 이렇게 두 코가 만들어졌거든요. 여기 바로 아래쪽으로 보이는 건 기둥, 그리고 이 옆으로 보이는 건 빼뜨기예요. 니은처럼 보이는 여기는 뜨지 않는 코, 첫 번째 코, 두 번째 코. 첫 번째 코 위에 두 줄 모두를 바늘을 걸어서 우선 표시를 해줄 거예요. 1단이 다섯 코였기 때문에 2단은 모든 코에 다 느려뜨기를 해주면 총 10코가 됩니다. 둘, 느려뜨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한 코 더,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 자리에 한 코 더,
다음 코에도 짧은뜨기, 그 자리에 한 코 더 이렇게 뜹니다. 한 자리에 두 코씩 떠서 이제 열 코가 됐는지 확인.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바늘에 걸린 코까지 열 코예요.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아까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빼뜨기와 기둥이 있어요. 여기는 뜨지 않고 모아주는 코. 뭔가 얼핏 보면 이렇게 니은처럼 보이거든요. 여기는 뜨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코 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걸어 빼고 빼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1단, 2단이 완성이 됐어요. 3단도 똑같이 기둥코 올린 다음 첫 코를 시작을 할 건데요. 3단은 모두 짧은뜨기 한 코씩 떠서 10코를 한 단 더 떠줄 거예요. 자, 방금 기둥 올리고 빼뜨기 했던 그 아래 바늘을 이렇게 숙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숙여서 짧은뜨기 한 코, 그리고 핀 걸어놓고 둘, 셋, 넷, 다섯. 코수가 많지 않으니까 세면서 떠도 돼요. 일곱. 자, 코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펴지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움츠러드는 것처럼 보이게 되거든요. 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물이 말리는 대로 그대로 두시면 돼요. 열. 코를 다 떴어요. 첫 코에 핀 건 코와 마지막 코 사이에 뭔가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여기는 뜨지 않고 빼뜨기와 기둥은 그냥 둔 채로 모아둘 거예요. 자, 첫 번째 핀 걸었던 곳에 빼고 빼고 뺍니다. 이렇게 말리거든요. 그러면 안쪽으로 말렸기 때문에 겉면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코를 이렇게 해주세요. 초보분들이 짧은뜨기 겉면과 여기 앞면을 잘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안쪽을 보면 이렇게 가로로 뭔가 볼록볼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가 안쪽, 그리고 겉면에는 이렇게 코, 바늘을 넣는 코 아래로 보면 V코가 보이는 곳이 겉면이에요. 한번 설명해드렸고요. 4단은 짧은뜨기 4코를 뜨고 늘려뜨는 걸 두 번 반복할 거예요. 우선 기둥코를 올리고 첫 번째 코 이렇게 사슬을 살짝 당겨보면 여기 구멍이 살짝 보이거든요. 빼뜨기 한 그 자리에 짧은뜨기를 한 코를 뜨고요. 바늘을 핀을 걸어두고 하나, 둘, 셋, 네 코를 떠줍니다. 한 코에 하나씩 떠주고요. 다섯 번째 코에는 느려뜨기를 떠줄 거예요. 하나, 같은 자리에 한 코를 더 떠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짧은뜨기 네 코를 뜰게요. 하나, 둘, 셋, 네 코를 떴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 코에 느려뜨기를 떠줘요. 10코에서 느려뜨기를 두 번 해줬기 때문에 지금 4단은 12코가 돼요. 이렇게 모아지는 뭔가 점점 너무 확 퍼지는 모양이 아니고 좁아지면서 당근의 아래쪽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코를 세면 둘, 넷, 여섯, 여덟, 열, 그리고 11, 12 이렇게 12코를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첫 번째 코 빼뜨기와 기둥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대로 당겨서 모아주면서 빼고 빼고 해줍니다. 자, 5단은 다섯 코 뜨고 늘려들 거예요. 기둥 올리고 한 코 뜨고 그리고 그 자리에 또 핀 하나 걸어주시고요. 여기 끝실은 안쪽으로 좀 넣어줄게요. 꼭 눌러서 안으로 넣어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를 뜹니다. 다섯 코를 뜨고 그 다음 코에 느려뜨기.
여기서 짧은뜨기와 느려뜨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그냥 보면 잘 모르는데요. 짧은뜨기 한 코만 봤을 때 머리코 아래에 부위가 한 자리에 하나만 들어가 있고, 느려뜨기를 뜨면 한 자리에 두개떠 있어서, 그러니까 짧은뜨기, 느려뜨기 기호처럼 이렇게 끝쪽이 좀 복잡한 느낌이 있어요. 코를 떴을 때 코수가 안 맞으면 되돌아가서 내가 뜬 코가 맞는지 한 번쯤 확인하는 것도 좀 실력이 늘어나는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짧은뜨기 한코한코 떴고요. 세 코, 네 코, 그냥 막 뜨는 것보다 내가 뜬 코가 맞게 떴는지 한 번씩 확인. 자, 느려뜨기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를 두 코를 떠서 느려뜨기가 완성이 됐어요. 자, 14코가 만들어졌고요.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지금 5단까지 떴어요. 여기 가운데 동그랗게 보이는 작은 동그라미가 1단, 2단, 3단, 4단, 5단 떠진 거예요. 라인이 생기는 단이 한 단씩 떠지겠죠. 6단은 6코 뜨고 늘려뜨기 떠볼게요. 기둥 올려서 그 자리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를 뜹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코한번더 확인. 그리고 또그 다음 코에 느려뜨기. 다음 코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느려뜨기. 이렇게 뜨면 또 빼뜨기와 기둥만 남고 첫 번째 코 되어 있죠. 느려뜨기까지 하고 여기 빼뜨기 기둥이 남아 있어요. 여기는 뜨지 않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은 7코 뜨고 느려뜨기예요. 7코 뜨고 느려뜨면 총 18코가 되겠죠? 한번더 떠볼게요. 기둥 올려서 첫 번째 코 뜨고 첫 번째 코꼭 확인. 그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를 떠줍니다. 그리고 느려뜨기. 다시 일곱 코 뜨고 느려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자, 떴어요. 그 다음 자리에 느려뜨기를 떠줍니다. 같은 자리에 두코 뜨는 느려뜨기.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하고 18코가 됐는데 지금부터 9코 뜨고 늘려뜨고 10코 뜨고 늘려뜰 거예요. 그래서 총 24코를 만들 거거든요. 10단까지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코 뜨고 느려뜨고 그 다음은 8코 뜨고 느려뜨고 그 다음은 9코, 10코 뜨고 느려뜨는 걸두 번씩 해서 총 24코가 되고 그 다음에 10단까지를 떠주시면 돼요. 1, 2, 3, 4, 5, 6, 7. 그러면 8, 9, 10. 10단이니까 10코 뜨고 늘려뜨기예요. 9단은 9코 뜨고 늘려뜨기. 이렇게 해서 24코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같은 늘어나는 규칙대로 열심히 떠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코 뜨고 느려뜨기를 뜨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처럼 아래 부분이 좁고 조금씩 넓어지는 모양이 만들어져요. 11단은 코를 늘리지 않고 그냥 24코만 한단더 떠줄게요. 똑같이 첫 번째 코 뜨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빼뜨기와 기둥을 제대로 떴다면 여기 첫 번째 시작되는 코가 빼뜨기와 기둥이 있고 첫 번째 코가 여기 이렇게 딱 보여요. 빼뜨기, 기둥코, 첫 코는 모두 같은 자리예요. 항상 그 부분이 헷갈렸는데 제 영상 보고 확실하게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럼 저 되게 뿌듯해요. 제가 이렇게 수업할 때 정말 강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하나 배워도 다음에 또 잊어먹더라도 할 때는 정확하게, 대충 하지 말고 할 때는 정확하게 같이 해주시라고. 수업할 때 풀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푸는 걸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풀었다가 다시 뜨면 또그 다음에 또더 예쁘게 떠지니까 꼭 풀었다가 다시 뜨고 한번더 떠보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렇게 떴습니다. 공간이 좀 멀어 보이지만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에 빼뜨기와 기둥이 있습니다. 11단까지 뜨고 나면 자, 지금부터는 코를 좀 모을 거예요. 기둥 코를 올리고 첫 번째 코를 뜬 다음 우선 핀을 하나 걸어주고요. 하나, 둘, 셋, 네 코를 뜰게요. 그리고 모아뜨기를 뜰 건데요. 모아뜨기는 여기 두 코를 한 코로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커진 원이 좀 좁아지겠죠? 다음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올라옵니다. 끌고 올라오는 실이 너무 짧지 않게 코의 높이만큼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음 코에 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와요. 그럼 원래 걸려있던 코와 미완성 짧은뜨기 두 줄이 걸려있어요. 세 줄을 한꺼번에 실을 걸어서 뜨면 모아뜨기가 완성이에요. 그리고 또 짧은뜨기 네 코를 뜰 건데, 이때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너무 커지면 코가 커지게 되거든요. 좀 바짝 당겨서 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짧은뜨기 뜨고 모아뜨기를 뜨면 구멍이 너무 많이 생겨요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보통은 여기 바늘에 걸린 코가 클때 그럴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모아뜨기 한번더 여기 두 코를 하나로 모아주는데 바늘에 걸린 코 너무 크지 않게 좀 잡아주고 자, 짧은뜨기 미완성 하나 또 실을 끌어오기만 하는 짧은뜨기 미완성 둘. 그래서 세 줄이 걸려 있을 때 줄을 걸어서 한 번에 떠주면 모아뜨기 완성. 다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모아뜨기 끌어오는 실좀 들어주고 끌어오는 실좀 들어서 떠주고 짧은뜨기도 마찬가지예요. 끌어오는 실이 너무 짧으면 당근이 되게 키가 작은 당근이 만들어지거든요.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의 높이 정도까지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두코 남아 있습니다. 아래쪽에 봐도 지금 두 코가 남아 있죠? 실을 끌어와서 들어주고, 끌어와서 들어와 준 다음 실을 걸어서 한 번에 빼줘요. 그리고 바늘 핀 빼고, 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와 기둥 치나, 바늘 넣어서 빼고, 빼고. 소품 뜰때 빼뜨기도 좀 바짝 해주면 훨씬 더 빼뜨기 부분이 더 깔끔하게 나오겠죠? 자, 그런 다음 기둥코 하나 올리고 다시 이번에는 세코 뜨고 모아뜨기예요. 하나, 둘, 셋. 아직도 첫 번째 코를 잘못 찾겠어요 하시면 꼭첫 번째 코 빼뜨기를 넣어야 하는 바늘 넣어야 하는 두줄 위에다가 핀을 걸어주세요. 모아뜨기 한번더 갈게요. 자, 실을 끌어와주고, 끌어와서 세 줄을 한 번에 빼주면 모아뜨기.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돌려서 실 끌어서 들어와주고, 끌어서 들어와주고, 한 번에 모아주기. 다음, 하나, 둘, 셋. 그리고 모아.
쓰기 넣어줍니다. 다시 하나 둘 셋 그리고 바늘 모아뜨기 코 찾아서 끌어오고 끌어와서 세 줄일 때 한 번에 빼줍니다. 핀 빼고 첫 번째 코에 모아뜨기 하고 모양을 한번 볼까요? 자, 당근이 위가 모아지는 모양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구멍이 작아졌어요. 한 번 더 두 코 뜨고 모아뜨기를 할 거예요. 기둥 올려서 첫 번째 코 짧은뜨기 하나 둘 그리고 옆으로 가서 끌어오고 끌어와서 모아뜨기 옆으로 넘어갈 때도 바늘에 걸린 골이 너무 크지 않게 바짝 당겨서 하나 둘 그리고 모아뜨기 또 옆으로 가서 하나 둘 또 옆으로 돌려가면서 모아뜨기 한 번 남았어요. 하나 둘 모아뜨기 이렇게 하고 빼뜨기까지 우선 해볼게요. 모양 한번 볼까요? 자, 빼뜨기를 하면 정말 당근처럼 솜을 넣지 않은 납작한 당근 모양처럼 만들어졌죠. 자, 여기까지 하고 솜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솜 준비해주세요. 여기 구멍 안으로 솜을 좀 집어넣어 볼게요. 솜은 너무 큰 뭉치를 한 번에 넣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씩 뜯어서 안에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뜯어서 딱딱한 모양이 좋다 하면 솜을 많이 넣으시면 되고요. 말랑말랑한 느낌이 좋아요 하시면 조금만 넣어도 되는데 너무 많이 넣거나 너무 조금 넣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흐물흐물할 정도로 조금 넣는 거라 또 이렇게 막 편물이 벌어져서 솜이 다 보일 정도로 빵빵하게 넣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이 정도 솜을 넣었습니다. 이거는 좀 눌러서 위에 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자, 여기서 초록색 실을 바꿔줄 건데요. 실을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빼뜨기까지 한 상태로 저는 여기를 우선 자르고요. 이렇게 코가 풀리지 않도록 위로 빼주세요. 툭 빼줘야 코가 실이 당겼을 때 풀리지 않거든요. 여기 안으로 주황색 실을 같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하고 싶은 초록색 실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위에 12코가 있어요. 12코가 있는데 우선 초록색으로 한 단을 떠줄 거거든요. 여기 빼뜨기 했던 첫 번째 코 여기 보면 이렇게 빼뜨기 선이 있죠.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첫 번째 라인이거든요. 거기 위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실을 가져와 빼내줍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기둥코를 하나 떠줘요. 자, 한 코에 하나씩 총 12코의 짧은뜨기를 떠볼게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안에 넣은 솜이 이렇게 바늘에 넣을 때마다 딸려오지 않도록 밑으로 눌러서 입구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면 솜이 딸려서 오지 않거든요. 솜이 막 나오면 예쁘지 않으니까 밑으로 꾹꾹 눌러줘서 올라오지 않게 좀 잡아줄게요. 그리고 또 짧은뜨기 하나씩 떠줍니다. 마지막 코까지 떠주고요. 그리고 빼뜨기까지 해볼게요. 자, 좀 좁아지기도 하고 여기 부분을 처음 뜨시는 분들은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리고 이 12코를 4코씩 3등분을 할 거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그리고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마지막 4코를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서 잎을 작게 동글동글동글 만들어줄 거예요. 우선 여기에서 시작하는 첫 번째 잎은 양 끝은 두 단만 더 뜰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잎은 세 단을 떠서 조금 더 길게
마지막도 두 단만 뜨도록 할게요. 여기서 어떻게 뜨냐면 제가 여기 코가 잘 보이지 않아서 다른 컬러로 한번 떠볼게요. 빼뜨기까지 한 상태는 똑같고요. 실색은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우선 다른 색으로 바꾼 모양이에요. 같은 색으로 그냥 이어서 떠주시면 돼요. 첫 번째 잎은 기둥코를 하나 떠준 다음 그 자리에 짧은뜨기를 하나 뜹니다. 그리고 첫 번째 떴던 코에 핀을 하나 걸어주고요. 그 옆코에 느렸뜨기를 떠줄 거예요. 하나.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하나를 더 뜨는 느렸뜨기. 그러면 여기 면에서 1번, 2번 코에 짧은뜨기, 느렸뜨기를 쳐서 총 3코가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뜨다가 뜨는 방법은 여기에 옆으로 또 떠야 되죠. 그렇게 뜨지 않고 당근을 뒤쪽으로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보면 지금 12코에서 이렇게 오다가 끝에 11번째 코와 12번째 코가 있어요. 여기 빼뜨기 했던 자리 바로 옆이거든요. 아래쪽으로 보면 VV가 있는 자리에 11번째 자리에 여기 바늘의 코 너무 늘어지지 않게 딱 잡아준 다음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그 옆코에 느렸뜨기를 떠줍니다. 그럼 뒤쪽으로도 6코가 만들어지면서 여기 부분이 하나의 또 원형처럼 떠졌어요. 여기서 하나 느렸뜨기, 하나 느렸뜨기를 떠서 조그맣게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 여기를 핀을 빼고요. 첫 번째 코에 다시 뒤집어서 빼뜨기를 해줘요. 자, 굉장히 뭔가 복잡해 보이고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죠? 그렇지만 여기 4코가 6코로 되면서 하나의 작은 원형의 형태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또 간단한 방법일 수 있어요. 자, 기둥코를 올린 다음 다시 첫 번째 코부터 코를 세면서 뜰게요. 하나, 둘, 3코를 떠주고요. 그리고 당근을 뒤로 뒤집어서 돌려서 또 여기서부터 3코를 뜹니다. 하나, 둘, 세 코를 떠줘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하면 뜨는 거는 잎 하나가 다 끝났어요. 실을 한 20cm 정도 잘라준 다음 위로 툭 빼주세요. 다시 원래 뜨던 방향대로 돌아올게요. 우리 여기 이쪽 오른쪽에서부터 만들었으니까 오른쪽에 있도록 두고 남아있는 코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코가 남아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하나, 둘, 3번, 4번 코와 돌아서 9번, 10번 코를 이렇게 또 작은 원형을 하나 만들어 줄 거거든요. 여기에 3번 코에 바늘을 꽂아줍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실을 가져와서 실을 끌어 밖으로 빼내요. 짧은뜨기니까 똑같이 기둥코를 하나 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 그리고 그 다음 코에는 느렸뜨기를 떠줍니다. 4번 코에 느렸뜨기를 떠요. 그럼 옆으로 가지 않고 이 당근을 뒤로 뒤집어 주세요. 뒤집어 주면 또 여기 두 코가 있죠. 바로 뒤쪽에 있는 코, 거기에 바늘을 넣어서 9번 코가 될 거예요. 9번 코에 짧은뜨기 하나, 10번 코에는 또 느려뜨기. 이렇게 뜨고 위로 올려다 보면 방금 내가 만든 그 원형 옆에 또 하나의 빼뜨기가 하지 않은 원형이 만들어졌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넣어준 다음 빼고 뺍니다. 이번에는 6코를 두번더 떠줄 거예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그 옆으로 가면서 세 코를 떠줘요. 그리고 또 뒤쪽으로 돌려서 뒤쪽에 있는 코에 하나, 둘, 세 코를 뜹니다. 총 6코가 만들어졌어요. 조그만 원형이 만들어졌죠. 첫 번째 코 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고,
6코 한번더 뜰게요. 기둥코 올린 다음 그 자리부터 짧은뜨기 하나, 둘, 세 코를 뜹니다. 다시 또 뒤쪽으로 돌려서 하나, 둘, 또 옆으로 돌려서 세 코를 뜹니다. 자, 위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방금 처음 만든 것보다 살짝 높게 잎이 만들어졌죠. 그리고는 또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실을 좀 바늘에 걸린 고리가 너무 크지 않게 바짝 조여준 다음 빼고 빼고 되게 만들었어요. 자, 또 실을 한 20cm 정도 자른 다음 위로 툭 빼줍니다. 두개 만들었고 방금 여기 만든 걸 남아있는 네 코에 한번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뜨는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이니까 여기 코에 또 바늘 넣어서 실 걸어오고요. 다시 기둥코 올려주고 그 자리부터 짧은뜨기 하나, 둘, 이번에는 이어서 뜨면 돼요. 자, 두 번째 코에 느려뜨기 꼭 뜨고, 세 번째 코에 또 짧은뜨기, 그리고 네 번째 코에 느려뜨기를 뜹니다. 이어서 떴지만, 여기도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원형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다시 돌려서 이렇게 떠서 오던 첫 번째 코를 잘 찾아서 여기 고리 위에, 머리코 위에, 바늘을 딱 넣은 다음 빼고 빼고를 해줘요. 만들어졌죠? 이제 6코 한 번만 뜨면 진짜 뜨는 거다 끝납니다. 기둥코 올려서 짧은뜨기 하나, 둘, 또 옆으로 돌려서 셋, 뜨고 또 남아있는 코세 코에 위에 코를 잘 보면서 하나, 둘, 세 코를 떠줘요.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첫 번째 코에 빼고 빼고 해줍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간단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냐? 끝이 아니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 또 풀리지 않게 위로 툭 빼주세요. 그리고는 여기 처음 시작했던 실들은 안으로 넣어줄게요. 여기 잎과 잎 사이에 처음 시작한 실은 고리를 걸어 코바늘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넣어주고 그리고 다시 여기도 바늘을 넣어서 실을 코바늘에다 건 다음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핀셋 같은 거 있으시면 사이에다가 또 밀어 넣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남아있는 실은 마지막에 끝에 뜨고 남은 실만 20cm씩 남아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 이렇게 하면 끝이 예쁘지 않죠? 이렇게 동그랗게 모아줘야 돼요. 그런데 지그재그로 막 꼬매면 예쁘게 마무리가 안 되거든요? 우선 하나부터 해볼게요. 실이 이렇게 있으면 뜨는 방향으로 바늘을 걸어서 실로 조아줄 거예요. 옆으로 보이는 첫 번째 코에 안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하나, 또 안쪽으로 바늘 넣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모든 코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켜서 실을 걸어줘요. 그리고 바짝 당겨주면 끝부분이 매직링 한 것처럼 예쁘게 모이게 되거든요. 그리고는 그 가운데 부분으로 이렇게 실을 넣어주고 한번더 다른 쪽으로 넣어서 솜에다가 한번 걸어준 다음 잘라주면 돼요. 그리고 안으로 넣어주고 한번더 해볼게요. 또 걸어서 여기 오른쪽으로 보이는 고리에 하나씩 바늘을 넣어주세요. 코가 두 줄이 이렇게 있으면 두 줄을 다 넣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보이는 한 줄에만 바늘을 넣어주는 게 윗부분이 훨씬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또 전체를 쭉 당겨주면 여기 끝부분이 이렇게 예쁘게 모여요. 그리고 가운데로 또 통과시켜서
안으로 넣어준 다음 색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걸리게 넣으면 안 되고요. 나온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는 실을 너무 바짝 잘라서 힘들게 뜬 편물 상하지 않게 조심하시고 솜 안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마지막도 이렇게 걸때코두줄다 거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보이는 한 줄. 이런 부분은 뭐 정말 뭐 정확하게 이거 아니면 안 돼요 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 코두줄 중에 바깥쪽으로 보이는 한 줄만 바늘을 넣어서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끝이 예쁘게 모였죠. 그리고는 안쪽으로 바늘 넣어서 실을 풀리지 않게 솜 사이로 한번 숨겨줍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잎이 마른 당근처럼 만들어졌어요. 어때요?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눈 한번 수놔 보도록 할게요. 검정색 실을 가져와 주시고 저는 이 실을 전체를 다 쓰지 않고 두줄 정도로 갈라줄 거예요. 이 실이 너무 굵으면 눈이 디테일하게 예쁘게 나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굵은 실을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제가 만든 키링 중에 그래도 당근은 좀 눈을 놓기가 좀 쉬운 편이에요. 자, 여기 1단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단에 눈을 수놔 줄게요. 이렇게 가운데에서 살짝 옆으로 눈을 수놓는 자리를 눈으로 봅니다. 여기 가운데에서 내려와서 옆으로 한칸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둘, 넷, 여섯, 여덟, 열. 핀으로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가운데 중심 부분에 살짝 오른쪽으로 눈을 만들어줘요. 끝을 다 빼지 말고 좀 남겨둔 다음 한 칸, 한단 아래로 내려와서 방금 들어온 자리로 빼내주는 거예요. 이런 튀어나온 솜들은 손보다 바늘 끝으로 안으로 밀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두 번. 그리고 이렇게 안으로 솜은 밀어 넣어 줄게요. 이렇게 하고 세 번째 들어가면서 두칸 사이로, 두코 사이에 저는 눈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렇게 눈을 해주고. 다시 또 아래쪽으로 들어왔던 대로 반짝. 자, 눈을 수놓을 때 팁은 또 너무 바짝 당겨서 코가 찌그러지게 하는 것보다 살짝 느슨하게 코가 이렇게 조금 느슨한 모양이 남아있게끔 술을 놔주시는 게 좋아요. 한번 더. 여기서도 세번 했으면 여기서도 세 번을 할게요. 들어가 줍니다. 그리고 또 저는 잎을 해봤더니 두 줄보단 한 줄이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풀어서 한 줄만 바늘에 넣은 다음 다시 또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사이로 그눈 바로 아래 사이로 통과시켜서 잎을 살짝 술을 놔줍니다. 이렇게 실이 있으면 처음 만든 눈이 조금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갔던 실을 살짝 당겨서 좀 조절을 해볼게요. 이렇게 바늘 끝으로 눈의 모양을 좀 원하는 대로 잡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잎도 바늘 끝으로 너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살짝 빼내주시고. 그런 다음 여기 실 정리를 좀 하고요. 묶어서 안으로 넣어줄 건데 너무 묶을 때 너무 세게 당기면 술을 놓은 모양이 망가지거든요. 살짝 묶어서 두 번만 묶어도 돼요. 그리고는 좀 짧게 준 다음 멀리서 코바늘을 집어넣어 고리 부분을 안으로 당겨줄게요. 묶은 매듭을 이렇게 하면
어디서 들어갔는지 모르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요. 솜이 좀 튀어나와서 이렇게 안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술을 넣고도 모양을 좀더 잡아줄 수 있거든요. 안쪽에서도 눌러주고 바깥쪽에서도 눌러줘서 예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군번줄은 원하는 여기 뒤쪽으로 있고 입부분이나 아래쪽 부분에 걸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군번줄을 보면 여기 고리가 있는 부분, 잠금 고리가 있고요. 또 없는 구슬만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고리 부분으로 넣을 건데 넣기 전에 여기 뒤쪽에 코바늘을 한번 넣어서 이 자리를 조금 넓혀주면 훨씬 넣기가 편해요. 자, 이렇게 세 개를 두 개? 가운데 부분에 코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잡아준 다음 여기 잠금 부분이 있는 부분을 코바늘 넣었던 자리에 밀어 넣으면서 바깥쪽으로 빼냅니다. 이렇게. 자, 나왔죠? 쬐끔. 그러면 여기 벌어진 부분을 당겨서 쭉 당겨줘, 당겨서 끝 부분을 사이로 끼워주면 완성이에요. 그냥 군번줄 하는 것보다 꼭 코바늘로 자리를 한번 만들어준 다음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당근 만들기 한번 배워봤습니다. 뭐잘 뜨시는 분들은 제가 넣어드리는 도안만 보고도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한 코를 어떻게 뜨는지, 모아뜨기 코는 어떻게 뜨는지 한번 같이 따라서 뜨면 예쁘게 완성하실 수 있어요. 자, 원하는 색깔로 예쁜 당근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주세요. 후기도 많이 남겨주세요. 니팅쌤 태그로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한테 다 뜨거든요. 이렇게 제가 확인하면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니팅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